그 오전부터 이렇게 그 합의를 하고 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바운더리에 관한 거는 운영위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두 개가 분리돼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그 받질 못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 사실은 그 포탈에 대한 것들도 과방위에서 다루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래도 하시겠다고 해서 받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그 전북 현대모터스 FC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그 대표이사가 알바하는 사람들에 대한 걸 내용을 알고 있었을 수도 없는데 이것도 역시 하시겠다니까 뭐 일부 하나의 뭐 신문에 이제 의혹 추측으로서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받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보다도 노바운더리에 대한 건두 번이나 했고 근데 뭐 별로 내용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운영이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운영이 간사와 논의한 상황에서 이건 자기네들이 그냥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2층인 채택은 안 하는 걸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 제가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포탈의 이 뉴스 서비스 문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본래 기능입니다. 우리 이원장님은 저 장관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이원장님, 네. 지금 우리가 좀이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박정 간사께서 뉴스 포털 문제는 우리 위원회의 업무 관영 범위와 뻗어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우리가 뉴스 공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니죠. 지금은 이 포털 뉴스 서비스는 당연히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이 전문위원님 이야기해 주세요. 수석 전문위원님. 이 포탈을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 관장이 우리 부하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그 과방위에 네. 그 어떻게 방송 과방위에 있어요? 예 문체부 어떻게 조직 도표를 가져와 볼까요? 예 업무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문체위도 그 도가 아니죠. 언론 중재위도 있고요. 언론 중재가 아니죠. 뉴스 서비스의 기능은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신문 등의 진영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세요. 예? 거기 보면 포털 뉴스, 인터넷 뉴스 주는 문체부 미디어 정책과의 주요 업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인 없이 질의를 하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죠? 왜 지금 2년 조금 지난 기구가 1년 정도 전에 설립한 지 1년도 안된 회사가 그 중요한 국가 홍보 혹은 이 퍼포먼스 행사를 맡을 수 있느냐를 보고 싶다 이거예요. 이것을 국회에서 안 보면 의혹을 누가 해소해 줍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각종 언론 기관에서 동종업계의 어문이라고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걸 국회에서 소명을 안 해주면 누가 소명을 해줍니까? 안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인 문제가 지금 오늘 결론 나지 않으면 오늘 밤 새워서라도 이 문제를 토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세 집단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모시자 이 정인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간사님께서도 왜안 되는지 그리고 이 정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기관 정인이라든지 서류 제출에서도 흔쾌하게 합의를 해가지고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지. 이것만 예를 들어서 제가 간사님이나 위원장을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 흔히 벌어지는 것을 보면은 합의를 하나씩 잘라서 하면은
나중에 야당은 기댈 데가 한 것도 없어요. 정인 한 사람도 못 부릅니다. 합의가 안 되면은. 그러면 지금 대통령부터 이야기하고 국회의장부터 이야기하는 협치란 게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양보를 해가지고 세 부류에 속하는 분들 중에서 한 분씩만 부르자는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국정감사를 해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이 포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순석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법을 숙지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그럼 위원장님도 뭐가 하세요, 그렇게 지금. 예, 우리가 인터넷 포털 서비스는 우리 소관이고요. 거기에 포털은 해당됩니다. 그렇죠. 예.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한 이야기는 여태까지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하나도 지금 연결 안 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증인으로 하더라도 그 증인이 안 된다면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입체적인 국정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각각 그 저희 협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사실은 이 협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본회의에서 전체회의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상황이고요. 그 저희 나름대로의 아까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운영위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를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저 존경하는 이달곤 간사님께서도 노력해 주는 건 아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 이면에 또 얘기가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다 밝힐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좀 정회를 했다가 그 야당 의원님, 야당 의원님대로 다시 상의를 하시고 저희도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